룻기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350년 그 기간 안에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이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시원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아,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축물이나 또 작품들을 보면서 아, 참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여쁘신 분들을 보고 아, 저분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지켜야 할 모든 규칙과 법들은 참 어떻게 보면 매우 엄격하고 또 때로는 버겁기까지도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법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룻인데요. 이 룻이 왜 이렇게 법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룻기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희년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계대결혼법, 세 번째로는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 네 번째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추수시에 남겨둬라라는 그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효성으로 제사장 나라에 들어온 룻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법은 우리 인간들이 학습할 수 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수용하면서 2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법을 지켜나갑니다. 이 법 가운데 특별히 희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희년법은 어떤 법일까요? 희년은 50년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 희년법 아래는 시간과 공간, 인간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을 가지고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희년법을 볼 때에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같이 묶어서 보아야지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지만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안식년을 잘 지킬 수 있어야지만이 희년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죠. 희년은 큰 틀에서 보면 경제 대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사회에 고착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막기 위해서 기초틀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인간의 노력이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에요. 이 희년법 안에는 경제적으로 부득이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경작권을 팔고 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도 이 희년법 안에다 넣어놓으셨어요. 이 희년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룻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첫 번째 단계의 방법이었는데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흉년을 피해서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년은 피했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들이 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무렵에
이 두 아들도 자식 하나 남겨두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죠. 이 나오미는 자기가 이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데요.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축복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각자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서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남편을 새로 얻을 수가 없고 만약에 남편을 둔다 할지라도 내가 두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남편을 주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니?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계속적으로 며느리들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의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한참을 이 길거리에 서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이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룻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옵니다. 룻이 결혼하여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지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그리운 고향 땅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10년 전에 모압 땅으로 떠날 때에 땅의 경작권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챙겨서 모압 땅으로 갔었기 때문에 당장 먹을 양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희전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셨고요. 땅의 소유권은 절대로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경작권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었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희년까지 다 계산해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작권을 다시금 사야 되는데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이 희년까지 아직 많이 남은 그 시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먹을 거리를 찾아서 곡식 빼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서 이삭 주기를 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 곡식 빼는 자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추수 같아서 이삭 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아스가 인사하는 말이 참 멋집니다. 그는 밭의 수수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민수기의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밭의 추수꾼들도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인 이때 노사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사사시대 때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밭에서 추수하라고, 이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년들에게도 일부러 이 거두어들인 그 이삭,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것에서 곡식을 뽑아버려서 이 룻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죠. 보아스는 그리고 또 이 룻에게 이 룻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홀 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행실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의 말을 건네는데요. 이 말이 룻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 떡과 볶은 곡식도 건네주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아스는 레위기의 말씀인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는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두 사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가 끝나갈 무렵에 나오미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물을 자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대결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업물을 자의 또 다른 의무는 형제가 가난하여서 생계를 위해 자기의 토지 경작권을 아까 나오미처럼 팔았을 경우에 그 판 것에 물을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산 사람에게 다시 돈을 주고 그 토지를 사서 이 형제에게 대신 재산을 찾아주는 그것이 바로 이 기업물을 자의 두 번째 의무이거든요. 나오미는 이 기업물을 자의 의무가 자신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 보아스가 이 일을 해줄 적임자라고 보고서 며느리 룻을 보아스의 장막으로 보냅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자기의 천막에서 자고 있는데 발밑에 누가 걸리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룻이 있잖아요. 그래서 룻을 보고 깜짝 놀라서 룻에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룻이 갸날픈 소리로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업부를 짜입니다. 룻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도 지금 막 떨리는데 저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룻이 막 떨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보아스가 이 떨고 있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룻을 위로를 하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을 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치하지만 그럼 그때는 내가 물을게 라고 이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중이 많이 늦었잖아요. 이 룻에게 밤새 좀 이 더 누워있다가 그러고 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른 아침 아직 사람을 알아보기도 어려울 때에 이 룻이 일어납니다. 룻이 일어났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룻의 겉옷을 가져오라 해서 이 겉옷자락에다 보리를 6번 대어서 주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밤새 룻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던 나오미가 룻이 와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나오미에게 다 알리고 난 다음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 보리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것도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룻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제사장 나야다의 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을 하죠. 하지만 보아스는 정식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다음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성읍 장로들 앞에서 묻습니다. 성읍 장로들 앞에서 묻는 것은 증인을 세우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오미가 이제 나이 늙어서 나오미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도 나오미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소유의 그 땅을 내가 합법적으로 사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게서 이 밭을 사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난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죠. 이 사람도 계대 결혼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다음 순위의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받아들여서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룻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들을 나오미가 이제 양육자가 되어서 기르는데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보아스와 룻, 이들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보아스가 살던 사사시대에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인데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부모님의 교육임을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 라합이었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을 했었던 이 라합이 자신의 아들에게 내 생명이 어떻게 건짐받을 수 있었던지의 이유를 들려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보아스의 가정은 신앙 교육에 빛나는 성공 사례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순종과 믿음, 아픈 세월을 통해서 성숙한 거듭난 신앙인 나오미,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믿고 따른 룻의 삶을 그린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면서 이들의 신앙이 모두 합해져서 하나님의 비전이 계승되어 다윗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떤 제약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수준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과 또 이 룻기를 보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